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아시스를 진행하면서 저희 거의 이제 1년 동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찾아뵙잖아요. 시간 빠르다. 참 오아시스 방송하면서 저는 경북이라는 네. 지역에 물론 각각의 오. 지역마다 다들 참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특히나 저희가 경북 세일페스타 이런 축제를 접하면서 경북엔 정말 진짜 숨어있는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멀었어. 아직 한참 더 찾아야 돼, 우리는. 아직 전국 방방곳곳에 네. 숨어있는 너무 신선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거든요. 오아시스와 손을 잡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농부님들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열심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혜택으로 찾아뵐 건데 오늘은 특히나 오란다, 수제 오란다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여러분 5kg인데 2만 원대예요. 가격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약과 꾸러미까지 여러분들 30% 쿠폰으로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쿠폰 위치 아시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30%와 10% 쿠폰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0% 꾸러미를 적용하시는 게 가장 큰 고객님들의 혜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 올릴 거고요. 물론 우리 고객님 7208님, 우리 308님, 4478님, 네, 안녕하세요 4064님. 오늘 뭐가 많죠? 각각의 제품마다도 선택하실 수 있는 네.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맞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매일같이 저희도 고객님들을 기다려요. 아 그럼요. 오시는 우리 단골 고객님들은 이미 다 이제 쿠폰 위치도 아실 거고 오아시스 구매하는 방법도 아실 테지만 새로 오신 고객님들 어서 오세요. 저희 어서 오세요. 이미 오아시스는 100만 회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유니콘, 1조의 기업 가치 유니콘을 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곳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지 멋있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지금부터 해올릴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뭐부터 안내를 해드릴 거냐면 어우.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시루아 방아. 자 시루아 방아 이름도 진짜 딱 우리 그 옛 약간 사극 생각나는 시루아 방아. 자 여러분 수제 오디 약관데 네. 요즘 요 약과 맛집들이 정말 많고요.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수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쵸? 어머. 전통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위에 고명까지도 사람이 손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아니 뭐 이거 예뻐서 먹겠어요? 아유 어떻게 예뻐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근데 먹을 거예요. 맛있지. 저온에서 한번 고온에서 한번 네. 전통 수제 방식 그대로 지켜서 여러분들 요즘 약과 진짜 벌써 그 향긋한 약간 막 계피향도 올라오는 것 같고 뭔지 그 이게 녹진한 이거는 약과의 기름향도 맛있잖아요. 어머 이바지 음식 이바지 음식 같아. 이바지 뭔지 알아요? 그 시집 갈 때 하는 거. 아 맞아. 이바지 음식. 휴. 아니 모를 줄 알았지.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이제 연말에 선물하실 일 많을 것 같아서. 그 금액 뭐 한지는 1,000원, 보자기는 2,000원 추가하시면 포장까지 저희가 해드리는데 요거 한지 포장 상태 보세요. 되게 그러니까 귀해요. 되게 신경 쓴 느낌. 그쵸. 1,000원을 추가하시면 저희가 한지를 또 요렇게 포장해서 드립니다. 귀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냉동 보관하셔서 상온에서 살짝 해동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여러분. 뭐 항생제나 화학 첨가제, 향민 증진제, 색소, 설탕. 설탕이 안 들어가요? 조청. 조청으로 만들었어요. 고급지죠, 여러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이따가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님들께 좀 맛보게 해드릴게요도 아니고 먹어드릴게요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네.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에요. 만족도 한 300%. 그치. 그렇다고 또 모든 또 쇼호스트가 이제 오아시스를 접할 수 있는 건 맞아. 아니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나는 이 브랜드 약간 부끄러워. 오빠네 오란다. 오란, 이 오란다인가? 오빠네 오란다. 우리 집에 오란다. 오란다. 너무 센스 있죠? 네. 36개 입에 18봉 들어있고요. 각각 네. 개별 포장입니다. 역시 100% 핸드메이드. 수제죠? 여러분 이거 전자레인지 살짝 어머나 어떡해. 이렇게 고급지 모란다 저 너무 오랜만에 보잖아요. 어떡해 여러분 진짜. 아니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지으셨냐.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개별 포장 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식감은 바삭한데 여러분 여기에 색소나 설탕 안 들어갔어요. 역시 100% 핸드메이드. 가란다는 없네요. 오빠네 가란다. 오빠네 가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그 순정만화 세대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친오빠가 있는 게 되게 소원이었어요. 어허. 저는 언니랑 남동생 있는 둘째거든요. 아하. 근데 친오빠 왜 멋있는 친오빠 있으면 막 그 오빠보다 오빠 주변 친구 아 네. 저는 그랬어요. 자. 오빠네 오란다. 근데 알죠? 현실 남매 알죠? 아유, 제가 아유. 저에게 친오빠가 있었다면 정말 많이 싸웠겠죠. 저는 이제 요걸로 난리치면 이제 오빠는 이렇게 힘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방송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거는 와. 제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유 조심하세요. 5kg입니다. 심지어 방송 대거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저는 안 나와도 되고요. 현정님, 요거 안에 있는 거, 야, 요거 한 번만 위에 그 껍질 위에만 벗겨주세요. 요런 팜플렛 네. 있고, 아유. 나옵니다. 나와요. 여기 포장하면 짜자잔. 여러분, 사과예요, 사과. 어, 맛있겠다. 어떻게 새빨개. 또 해자 붙었습니다. 해부사. 여러분, 지금 보시면 GAP 다들 이제 아시죠? 환경까지 생각한 농법으로 만들었고, 네. 최적의 이거는 온도 습도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 모든 게 다 완벽한 저온 창고에서 보관을 해서 여러분들께 사과 5kg. 왜요? 저 이 정도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5kg. 한 손이야. 저희 지수님은 양손에 8kg MJ 둘 번쩍번쩍 들어올리는데 저희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먹으면 금사. 근데 여러분 제가 저는 지금 이렇게 벽이 쳐져 있잖아요, 얘라. 벽이 쳐져 있는데도 와 뚫고 나와. 뚫고 나와요, 형이. 저하고 지금 사과해. 저는 못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하고 지금 이 사과에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 얘도 막아봐. 그래도 사과의 향이 여러분 다 막아. 어우 저기 저 어머 손목 나가. 근데 사과 이름 봐봐. 과분한 사과. 과분한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다 과분하다라는 표현은 사랑에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과분한 사랑 그쵸. 네. 여러분 해부사라서 아우. 달달함의 끝판왕, 당도의 끝판왕. 요거 지금 5kg로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kg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이런 팜플렛들을 요즘 너무 잘 보게 되더라. 아니 그리고 보시면 향주 봐 세상에. 고객님 여기 QR코드도 있어서 뭐 각각 받아보셨을 때 사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으시고요. 네. 왜 과분한지. 왜 과분한 거예요? 요게 두 가지의 뜻이 있대요. 과일 표면에 있는 그 흰색 분 있죠. 고과분이랑 진짜 그 과분하다 할 때 그 과분 그 두 가지의 뜻이 또 있다고 하고 GAP 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자연농법으로 해서 진짜 안전하게 화학적인 비료 쓰지 않고요. 네. 냉장 보관하시고 그리고 삼중으로 해가지고 선별 작업도 세 번 거칩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뭐 잘못해서 진심으로 저기 뭐야 그 사과나 해명 방법 아니고요. 진심을 담은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사과. 어우,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깨끗해. 꽉 찼어. 소리부터 꽉 찼어. 너무너무 맛깔스럽게 생겼죠. 근데 여기 때려가지고 깨졌어, 진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벌써부터 아우. 이거 보이시죠? 어머. 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세를 못 참고 지금 집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 해부사가 뭐가 좋냐면 해부사는 일단 식감이 와 아 아우 빤노랗다. 달 뜨죠. 또 달 떠요. 여러분 달 뜹니다. 사과가 반짝반짝 하죠. 여러분 해부사 3단계 선별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거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어허.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사실 맞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창고 시스템까지 해서 어우 신선해. 이게 딱 그 최적의 온도 습도에다가
딱 이 사과를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우 너무 맛있겠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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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달다. 어머 하트야 하트. 어디를 베어물어도 다 꽉 차 있어요. 어쩜 좋아요? 와 나 지금까지 오아시스에서 했던 사과 중에 제일 다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럼 저 또 뭐 잘하는지 아시죠? 어우, 과즙 과즙 흘러 내려요 이게. 부모님이 저 이거 깎는 거 보고 기절했잖아요.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우와 이거 사과 깎기 대결 있잖아요. 대회도 있잖아.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와 이 부사는 정말 많네. 제가 사과 그 품종 중에 부사를 제일 좋아해요. 자 이거 잘리면 안 돼요 중간에. 오 주연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나 지금 여기 보여 여러분 지금 이 과즙이 와 막 여기, 손을 여기. 막 타고 흘러요 지금. 어머어머 막 나 얼굴에 튀고 난리 났어. 미스트 사과 미스트 사과 미스트 사과 미스트예요 여러분. 근데 어쩜 저렇게 안쪽에 색깔이 싸하지도 않고 그쵸 진짜. 네. 그 당도를 막 머금고 있는 딱 그 빛깔 완전 딱 그 빛깔 이거. 이거 그 안 잘리려고 살 두껍게 한 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어머어머어머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머 얼굴에 계속 튀어 큰일 났어. 아우 휴롱 방송인가요? 얼굴 전체로 다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와 과즙이 야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과 깎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가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다. 아 일단 첫 번째 이 사과에 저는 빛깔에 놀랬고 빛깔 두 번째 보세요. 이 껍질 깎는 실력에 놀랬습니다. 오늘도 재능 발휘다. 이거 보세요. 이 껍질 보세요. 이거 빨간 게 보여 안쪽에서. 요리는 못하는데 사과를 너무 잘 깎어. 살이 안쪽에 보인다니까요? 빨간 게 비친다니까. 시스루예요. 부모님이 이거 제가 깎는 거 보고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한번 도전했다가 저기 사과에 60% 살을 날렸어요. 잠만 나도 도전. 나 도전. 자, 일단 깎아서 일단 모양 보여드리고. 나도 일단 도전해야겠다.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 자, 보세요. 다들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예쁘다. 땀 흘리는. 그릴러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예쁘게 잘 깎죠. 요거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침 넘어가. 어우, 한 입 베어 무는데 사과 향이. 싹 퍼져요. 정말 다네요. 맛있다. 과즙이랑 과육이 역시 햇사과. 햇부사예요, 여러분. 햇부사예요.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아, 아침 금사과. 우리 금사과 먹고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 사과는 잘 깎으시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실패! 뭐 사과만 보면 조동호 씨인가요? 실패! 근데 요즘. 실패. 이거 사과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껍질째로 먹겠습니다. 근데 껍질째로 먹는 것도 꽤 맛있는데요? 꾸러미는 중과 17과로 담겨져 있고, 단품으로는 대과, 소과. 근데 사과가 퍼석퍼석하지 않고, 과즙이 많아서. 자꾸 땡긴다. 되게 신선해요. 우리 탈락. 우리 기준에 맛있는 사과가 뭔지, 맛 없는 사과가 뭔지 딱 서 있죠. 자 일단 맛 없는 사과. 저는 싱거운 거. 아 맞아. 너무 싫어요. 싱겁고 물 많이 먹고. 이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아 뭔지 안다. 부산은 완전 다르고요. 제가 오아시스에서 사과 방송 많이 했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당도는 제일 달아요. 저는 일단 지금 1등. 안쪽에 열어봤을 때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달하게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사과 단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저 꿀 좀 봐. 이 안쪽에 꿀 좀 보세요 단면에. 근데 이게 5kg가 갈 텐데 여러분 요거 중과로 해서 17과 저희가 25,200원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선물하시기도 너무 괜찮고요. 어디 하나 뭐 무르거나 왜 사과 받았을 때 여기만 새까맣게 멍들었고 그러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곳에서 사과 샀는데 맛없어서 남편만 먹고 있다는 좋은 방법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린로즈님. 이 꿀 어떡해. 사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단면 보세요. 어제는 비어진데도 지금 푸석푸석한 사과 싫다고 하셨고 저도요. 저도요 너무 싫어.
그냥 사과만으로도 맛있는데 저희가 사과 졸여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거고 자 라이브 방송의 즐거움이 뭐다? 라이브 방송의 최대 장점이 뭐다?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결 그럼요 택배 궁금하셨다고요? 에 사과 택배 돼요 이쁘다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들면 뭐든지 다 비싸지죠? 그래서 요거 이거 까면은 약간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번 제가 벗겨볼게요 이렇게. 우리 은주님이 이거 제가 또 모양 다 무너지게 깔까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우리 교수님 와, 자 역시 와. 오아시스 아. 향 너무 좋아 오아시스 1년 향 너무 좋아 여러분 약과 보세요 자 사과는 꾸러미는 지금 5kg 나오고요 중과로 저희가 한 17과 정도 맞춰드립니다 네. 자 약과 우리 전통 간식 중에 네. 저는 약과는 정말 모든 음료를 다 오케이 커피 가리지 않죠 수정과 저 밀크티도 며칠 전에 방송한 거 지금 준비했거든요 어우 맛있지 유자차 음흠. 그리고 보시면 약과도 예뻐 맛이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위에는 꽃 모양이고 또 아래는 보시면 음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비인가요? 아래는 약간 이렇게 그 나비 모양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비라고는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꽃인데 좀 다른 모양으로 해서 아하 요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연정님 자 네. 요거 반 갈랐을 때 약간은 요 포슬포슬하면서도 뭔가 쫄깃쫄깃하면서도 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요 약간 아~ 페스츄리 같지만 이렇게 너무 뭔가, 나눠져 아이고. 이거죠 약간은 이거예요 여러분 쫀득쫀득하죠 완전 해서 딱 한 입 크기 세상에 왜 예쁘니까 먹었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예쁜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 어떻게 설탕을 안 쓰고 이걸 만드세요? 어떻게 색소를 안 쓰고 이걸 만드세요? 얼마나 달달구리하면 설탕 자리는 조청이 대신합니다 아하. 근데 그 달달구리함이 끝맛 있잖아요 설탕으로 남는 단맛이 아니라 조청으로 단맛이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 단 거 여러 개 먹으면 물리고 질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어. 그런 단내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 에너지 업하는 단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업되셨어요. 네. 지금 날아가시겠어요. 저희 주인님. 날아가 진짜. 와. 여러분 고명 자세에서 보시면 이게 다 사람 손이에요. 너무 예쁘다. 좋아? 대추도 다 사람이 다 하나씩 다 깎은 거고. 여기다 이거 왜 박아? 어떡해. 머리띠에다 이런 거 하지. 머리띠에다 이런 거 해야지.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거 약과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 센스가 부족해. 아씨 같잖아요. 그쵸? 아씨 같잖아. 위에는 지금 대추랑 호박 씨 올린 거죠? 어머나 이거 지극정성이다. 어머. 지극정성이야. 약간 왜 오래된 거 같이 먹으면은 그 누릇한 기름 찍 나오는 거 많거든요? 이건 안 그래요. 수제잖아요, 수제. 이거 안 그래,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아까 단면 너무 좋죠? 저 켜켜이 쌓인 거. 이거만 따로 놓고 해가지고 그냥 한 시간 내내 플레이하고 싶어요. 진짜 요것만 보 이거 자기 전에 보면 이거 바로 한 2, 3분 안에 잠들어요. 여러분. 이거 심신 안정 영상 그런 네, 영상. 심신 안정 영상이야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선물용 너무 좋죠. 선물용 너무 좋죠. 해서 점수 따기 너무 좋죠. 이 약과는 저희가 맛있어. 얼마 전에 방송한 밀크티. 밀크티. 아. 근데 진짜 주현님 말씀대로 음료를 안 가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약과가 이 음료수를 빨아들여요. 아우, 뭐야. 천생 영분이네. 약과가 씹다 보면, 이 사이사이로, 아우. 그래서 얘가 약과가 뭐냐면 여러분 약과가 따뜻한 음료랑 먹으면 네. 이 겉에 있는 조청이 살짝 풀어지고 시원한 음료랑 먹으면
더 얘네가 쫄깃쫄깃해져서 약간 캐러멜의 식감으로 식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여러분. 근데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전통 우리 전통 과자라는 게 전통 수제 방식으로 이거 사람이 하나 하나 저희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못 참아가지고 전통 수제 방식으로 어머 알았어요? 저 주셔요? 괜찮아? 저 주셔요 이거. 여기 또 저 하나 먹게 저 주세요. 전통 수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고온에서 한번 저온에서 한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 냉동해놨다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상온에서 약간 반 얼 반 녹 상태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와 그것도 또 하나의 별미로 약간 그 촉촉한데 안에는 또 따숩게 드실 수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피자는 꼭 콜라랑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치킨은 또 보리 음료랑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약과는 어느 음료에도 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특히 오늘 저는 요거 있죠. 요거 사과청으로 요렇게 해서 만든 에이드. 요거랑 해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약과랑 그것도 한번 먹어봐요.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저어가지고 약과 하나 먹고 약과 하나 먹고 먹어야겠다. 요렇게 해서 이건 따뜻해요. 따뜻한 음료랑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여러분 혹시 반얼 반녹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반얼 반녹 그 상태가 제일 맛있어요. 조청이, 맛있어? 조청이 이렇게 녹아요. 여기 여기 호박씨부터 있었어요. 네, 호박씨 근데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저는 대추도 싫어하고 전 대추를 싫어해서 밑에 깔려있는 약과 빼서 먹었는데 정말 예. 바닐라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저희가 이따가 휘핑크림까지 가. 역시 뭔가 아셔? 7208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분들이 약과를 다 그렇게 드시고 약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버로 약과를 주문하시면 그 유명한 유튜버분이 약과를 주문하세요. 그러면 그 약과집이 품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게 약과가 계속해서 요즘 영상들에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약과를 런칭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 약간 궁금해요. 그 우리 조상님들의 전통의 맛이 그대로 날지 조금 궁금하고요. 저희 일단 방송에서 여기 쿠폰 한 번만 봐주세요. 30% 여기 터치하시면 네. 꾸러미 쿠폰과 당품 쿠폰이 있는데 네. 저희가 판매자분들이 직접 택배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택배비가 발생은 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할인받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십니다. 25,000원에 5kg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오란다. 요거 오란다 한번 오빠네 오란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포장 상태도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생각보다 전 커서 놀랬고 되게 커요. 되게 네. 크고요. 그리고 되게 개별 포장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이게 지금 한번 한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돌려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돌리기 전에 본연 그대로 이거 근데 저기 오빠랑 나눠 먹어야 되는 크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오 가운데가 또 잘려져 있네. 선 보이시죠? 으아! 아 깔끔하네요. 난 오늘 몰라 진짜 깔끔하다. 진짜 한국 사람인 거 자랑스럽게 해주는 과자들이에요. 그니까요. 이거 어디서 오란다. 먹어볼 거예요. 난 사실 이 과자 오란다라는 걸 되게 다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는 이거 이름 오란다인지 몰랐거든요. 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되게 한국 우리 전통 과자인데 오란다? 오란다? 이름이 약간 되게 외국 이름 같은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서 나는 무슨 음료수 이름이 오란다고? 이거 과자 이름 거의 좀 성인이 돼서 커서 알았어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이전 직장에 있던 홈쇼핑 거기에 이제 공용 쇼핑이라고 진짜 중소기업 제품들 방송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런 걸 첫 방송하면서 옆에서 바삭바삭거리는 소리랑 그리고 이 오란다 안에는 와 색소 설탕 반부지 안 들어가 있고요. 좋죠. 바삭거리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쫄깃거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죠. 각자 바삭거리다가 얘네가 입안에서 점점 이렇게 뭉쳐. 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안 딱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해봐야겠다. 반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좀 센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요. 맛있다. 오, 맛있겠다. 앞니에 붙었는데 이거 이따 떼먹어야 되겠어. 견과류 맛. 가운데 견과류 박혀있어요. 견과류 맛. 콩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이거
되게 담백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 너무 고소해. 맞아, 왜,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너무 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빠 손이 커. 그래, 오빠 손, 오빠는 오란다. 요거 그냥 먹었을 때 맛이랑 우리 또 요거 한 번씩 해야죠. 어머,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고객님들 한 10초 정도 돌려가지고 이 겉에 둘러져 있는 거를 그냥 조금 더 녹여가지고 어떤 맛이 나는지 10, 9, 8, 7, 6, 5, 4, 3, 2, 1 조금만 아쉬우니까 요 정도만 해가지고 오픈. 살짝. 살짝 뚜껑뚜껑 해주는구나. 아, 뚜껑뚜껑 했어요? 네, 뚜껑뚜껑 해줬어요. 그래서 자, 요거 제가 선정님 먼저 드려볼게요. 한번 맛 보세요. 어우, 신기하다. 그냥 먹었을 때랑 이거 살짝 돌려서 어머 어떡해. 어떡해. 말랑말랑해졌어. 얘가 이게 방금 녹아가지고 여기가 보이세요, 고객님? 여기서 녹아가지고 웬일이야. 와, 조청이 이렇게 낫또 같대. 이렇게 엄청 보면은. 부드러워졌어. 어떡해. 세상에. 어때? 안 돌린 거, 돌린 거 둘 중에 어떤 파? 돌린 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더 부드러워지는데 바삭함이 잃지 않아요. 와, 보이세요? 이거 봐, 유연해졌어요. 애들이 유연해지면서 이거지. 여기 살살 요. 요 맛에 또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 그리고 와. 요 맛에 보셨어요? 설탕 방부제 안 쓰고 요 맛에. 오, 크랜베리 살짝 녹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요거지. 요거죠. 그쵸, 실타래. 요거죠. 와. 그 조청이 살짝 녹았을 때 오란다랑 만나면요. 너무 맛있어요, 고객님. 바삭한데 막 거슬거리는 바삭함이 아니고 부드럽게 바삭한 거. 오란다 간식으로. 못 살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아, 왜 간식 같은 거 먹을 땐 꼭 그러더라고. 저도 뭐 하나 하고 싶어요. 조연님 한 거 보니까. 하지 마, 이건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고. 어머마. 다시. 응? 여기에. 이거 봐. 아주 홍꾸녕냐. 어린 친구들 아주 그냥. 어머마. 국 좀 다오. 근데, 선정님,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만든 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이거 수제잖아, 이것도. 결국엔 얘네를 하나하나 다 뭉쳐야 돼서. 얘네를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정성이구나, 얘도. 진짜 이거 정성, 애기들 너무 좋아. 왜냐면 여러분 색소 안 들어갔어요. 설탕 안 들어갔어요. 방부제 안 들어갔어요. 조청으로 만들. 집에서 엄마가 만들라고 해도 이 정도로 못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럼. 자,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지금 제품들 다 맛을 봤고요. 네. 자, 그럼 다시 사과로 돌아가서 사과 지금 잘 나가거든요. 네. 사과가 지금 5kg이고요. 저희 여기 30% 할인 쿠폰 있어요. 네. 그거 꼭 받으셔서 정말 좋은 금액으로 사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 사과로 우리가 뭘 해먹을 수 있냐? 이거 진짜 별미인데 사과를 슬라이스 했어요. 졸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과에다 지금 설탕에다가 물 조금 넣었고요. 네. 이거 설탕 다 넣으면 되나요? 반만? 이렇게 설탕 반 정도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고 졸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 전 몰랐는데 레몬즙을 넣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요? 레몬 사과 그렇게 해서 같이 넣으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이렇게 조금 한 바퀴 정도 둘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별거 없이 졸이세요. 요거 졸이면 여러분은 사과 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응용요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요거 아니면 졸여가지고 남는 사과들은 애플파이에 넣어도 되시고요. 그치, 활용도가 그치. 의외로 사과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프사예요. 해프사라서 오란다 안 딱딱해요. 저게 포인트예요. 오란다 안 딱딱해요. 이렇게 해서 졸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 뱅쇼
뱅쇼, 와 우리 고객님들 진짜 그 캠핑 가서 뱅쇼 만들어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진짜 지금 7,000분 넘으셨고요. 네. 이걸 졸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런 아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다. 어머나. 이게 부사라서 그게 가능해요. 부사라서. 음흠. 감기에도 너무 좋고 제 주변에 또 최근에 언니 잘 버티다 나 확진돼서 격리 들어가. 아이고. 아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과 하나 건네줘야겠다. 졸이면 지금 사과에도 비타민 진짜 많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졸이셨어요. 음흠. 졸이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 걸리니까 조금만 졸여서 이거는 밖으로 나갈 거고요.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요거 생지 있잖아요. 크로와상. 아, 크로와상 생지에다가. 요것도 오아시스 건 거 아시죠? 그렇죠. 전부 다 오아시스 겁니다. 그럼요. 오아시스가 다 책임져드려요. 세상에. 제가 아까 애플파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짜 많이 발전했죠? 와, 완전. 주연님. 저 오아시스 초창기 영상 보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그냥 그거 사과드리고 그 방송 안 한다 그랬더라고요. 네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민폐냐 그게. 뭐 부친 게 다 태워먹고 엄마가 아주 부끄러워서 방송을 볼 수가 없어. 막. 예. 근데 저, 여러분 진짜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합니까? 예, 그쵸.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늘었고 이제는 그리고 오아시스가 뭔가, 제로 투 텐 다 해주니까. 진짜 예,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생지도 오아시스 거고 여기에다가 저희 거 햇 부사 있잖아요. 다 웃으셔. 엄마가 진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너 그 방송 하지 말라고. 어머니 어? 객관적이시라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태우냐고 막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막 그런 거야. 거기 뭐 망하게 할 일 있어? 네가 거기 그렇게 나가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요리를 그렇게 태우면 어떡해? 막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사실 모바일 라이브라서 고객님들이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실시간 소통하면서 그치, 그치. 이해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지난 전 직장에 다니던 TV용 쇼핑이었어요. 이거 방송 사고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맞아. 그게 재밌는데.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저희가 5분에 15분 구울 건데 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눈 한번 잠깐만. 자 깜빡 15분. 와~ 자 다시 다 같이 하세요. 자. 눈 한 번 깜빡 15분. 그러면 이 사과 애플파이. 알로호. 지금 보여준 사과가 꾸러미. 예, 꾸러미 1번 맞아요. 네. 애플파이 지금 15분 흘렸고요. 와, 이거 오아시스 생지도 약간 쫄깃쫄깃해요. 네. 이걸 뜯어야 되겠다. 칼질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굳이 칼 필요 없어요. 이거.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사과가 좋으니까 아주 그냥 향이 아직까지 나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걸 사과로. 꾸러미에는 중과로 지금 저희가 17과 정도 있고요. 17과 정도 맞춰드려요. 소과 22과, 네. 중과 17과, 대과 14과도 네.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온 꾸러미는 중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과가 메인이에요, 고객님. 어우, 이야. 맛있겠다. 사과. 사과 잼으로다가. 사과 잼으로다가 애플파이를. 요 안에 있는 요 사과 잼이 저희 여러분들 꾸러미로 보내드리는 요 부사 있죠. 햇부사로. 우리 고객님도 오늘 사과 관심 많으시대. 현정님 먹고 있어요? 네. 제가 또 힘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뭐가 지나갔어요. 오. 아, 우리 고객님들 또 보여드려야지. 사과 맛있네요. 사과 맛있죠? 끓여도 맛있네요. 자. 이거 차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지금 보시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요 사과. 한번 열어주세요, 현정님. 많다, 많다. 와, 많다, 많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보시면. 여기 요런 립블랙 같은 건 그냥 재밌잖아요. 요런 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위를 한번 더 열어주시고. 우흠. 자, 이게 지금 꾸러미 1이에요. 자, 꾸러미 여기 하나. 그리고 요거. 해 부사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와. 너무 좋죠? 이게 중과. 중과. 으흠. 저희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개. 해 부사로 해서 여러분. 네. 3단계로 선별 공정 과정 다 거쳐요. 보세요. 그래서 예쁜 애들로 골라다가 잘 담았고요. 네.
일단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당도랑 영양 성분을 괴롭히지 않는 최적화된 저온 창고에서 보관이 됐다 여러분들께 직접 배송드립니다. 예. 네. 40년 기술이라고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이 보시면 사과 여기 옆에 보세요. 이름이 과분한 사과. 뭐 두 가지 뜻 있다면서요. 뭐 한 가지는 가을 겉표면에 묻어있는 그 분들 있죠? 당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과분. 과분한 사랑이랑 사과. 그쵸. 이렇게 같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과 꾸러미 1번이 진짜 주문이 많고요. 이거 잠깐 받아주시면 사과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과 맛있는데 찾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맞아. 오아시스가 좀 잘하는 게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세 가지 꼽아볼래요 하면 일단 고기 잘합니다. 고기는 잘하고요. 정말 잘해요. 과일 잘해요. 고기 잘하고 과일 잘하고 또 뭐 잘하냐면 제 기준에 현정님도 세 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야. 반찬 잘해요. 아 이미 다 말했네. 제 기준에 딱 세 가지. 다 그러니까, 말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평균 이상이고요. 그 외엔 다 평균 이상인데 그 평균 이상 중에서도 막 메인 메인들 1, 2, 3 제 기준에는 고기, 과일, 반찬 다 잘하네요. 여러분 아니 그 우리 인정이자 생각해봐. 오징어 초무침만 봐도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 앞에서 PD님 이래요 진짜. 그거 납작만두에 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 아 그때 지수님이 어떻게 간을 그렇게 맞추세요, 진짜? 불고기도 너무 맛있고요. 오아시스 반찬 최고예요. 저 그러니까. 오아시스 계란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멸치볶음 이런 거 진짜 짱이에요. 오아시스 PB 상품 짱이에요, 진짜. PB 중에서 곱창도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다 맛있어요, 여러분. PB 곱창도 맛있어요. 사과 딱 보면 그냥 비주얼만 보시고도 좋게 생겼죠. 아우 달 떴다. 이제 아세요, 과일 고르는 그. 촉이 약간 결혼하고 나면 여기 약간 보이지 않는 더듬이 같은 거 있잖아요. 더듬이 여기 약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없어 아직. 아직 현정이 형 골라주는 거 먹. 예. 과즙이요. 꿀이 확 들어차가지고 사과 주스 같아요. 그니까 꿀이 확 들어차서 여기에 와 어느 쪽을 잘라도 사실은 사과가 오 보세요 꿀이 사실 어느 쪽을 저거 잘라도 저거 봐봐 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사과. 아니 이렇게 단면을 잘랐는데 꿀 때문에 그라데이션 된 사과.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거든요. 네 진짜.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뭐야. 이 사과 즙 삼키느라 바빠요. 이거 한 입 베어 먹으면 진짜 근데 신선하다. 그쵸 신선해 신선해 완전. 완전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 뭐 해주시려고? 사실은 직접 와. 제가 또 이 사과 아까 조림 있죠. 이번 사과 조림에는 뭘 넣냐면 계피를 같이 넣어. 딱 보이세요. 아우 잘 봐주셔서 진짜 우리 고객님들 저희보다 더 잘하실 텐데. 세상에. 요거 계피를 넣어서 조린 거. 요것도 애플 시나몬. 영어했어요. 어머 사과 시나몬. 영어하면서 너무 당황해서 숟가락 떨어뜨렸고요. 안 하던 짓 안 하겠습니다. 안 하던 말 쓰면은 뭔가 꼬여. 저기 또 타이밍 맞춰서 또 딱 저렇게 떨어져 주네요. 자 여러분. 야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니고요.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재료가 좋으면 뭐라도 하면 맛있죠. 뭐라도 하면 진짜. 그리고 만들면서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맞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맛이 날까? 그게 딱 오아시스가 가져주는 식빵도 저희는 항상 오아시스에서 그쵸? 네. 식빵도 오아시스에서 뒤집개도 저희 오아시스잖아요. 여러분 이거 옥소 내 인생에 뒤집개는 옥소가 있기 전과 후로 나눠요. 오 마이 갓. 저 진짜 여러분 이거 옥소로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보세요. 와 뒤집으면서 놀란다니까요. 뒤집으면서 어머 진짜 뭐야 뒤집어진다 막 이래요 진짜. 옥소 진짜 이러면서 뒤집으시던데 뒤집어지게 잘 뒤집어진다 막 이런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최고예요. 저는 정말 살면서 이런 뒤집개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던 옥소.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옥소 이거 뒤집개 써보세요. 이거 한 번 쓰면 다른 거 못 써요. 이게 조그매 보여도 여러분들 하는 건 엄청 많습니다. 이 각도가
아, 오늘 이거 구정이 없지. 오아시스 방송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존에 했던 거 막 다 생각나죠. 맞아. 그리들 저는 그리들 팬만 보면은 현정님도 캠핑 가서 누가 물어봤대요. 그리들 팬. 어유 그래서 그분 거절해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다고. 자, 그리들 팬.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요. 살짝 올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해. 너무 맛있겠죠. 근데 부사가 확실히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졸여도 바스라지지 않고 사과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렇죠. 이 사과가 막 으깨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여기다가 진짜 슈가 파우더만 살짝 올려줘도 그거 얼마나 애들이 잘 먹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버터를 하나 가운데다 올려놓으면 이게 버터가 알아서 녹아요. 스르륵 녹아. 애기 나가기 직전쯤에 버터까지 딱 올리면 이게 이 나머지 열로 해가지고 버터가 사르르 녹으면서 이게 전체적인 맛이 완전 풍미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죠. 어우 맛있겠다. 이건 거의 뭐 타다. 와 이거 호텔 1층 빵집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 가격 얼마나 할까요? 한 3만 1000 부가세 포함해서 590원. 많이 깎았다 그쵸? 네. 많이 깎았다. 그럼 이거 해가지고 반 잘라서 우리 먹어보자. 그리고 또 요새는 주말에도 날씨 추워지시니까 집 안에서 브런치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맞아. 요즘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던데요? 맞아. 어디 안 나가시나 봐. 지난주 주말에도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그쵸.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터 녹기 시작했어. 버터는 여기 빵 가운데다가 조금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어우 너무 맛있겠다. 최고다.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이거 다 계란옷 입혀가지고 이것도 어디서 맛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맛봐요, 이거를. 오아시스니까 맛보죠. 버터 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뭐 하나 오아시스 아닌 게 없네, 여기서. 그러니까 전부 다 오아시스. 계란도 전부다. 오아시스, 사과도 요거 오아시스. 이거 약간 이렇게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잘라놓으면 애기들이 오다가다 한 조각씩 집어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기들 잘 먹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던데요. 너무 좋지. 이거 지금 엄마가 지금 집에서 사과로 만들어 준 그러니까. 거잖아. 요거는 이제 사과를 졸여서 설탕 넣고 물이랑 사과 넣어서 사과에다가 설탕 좀 넣고 그리고 계피가루 넣은 거예요. 계피가루. 그래서 이거 아시죠? 이거는 애플 시나몬. 애플. 그래서 요거 버터를 여기 녹았으니까 다른 애들도 조금 이제 나눠서 사이 좋아야 된다. 와 이거는 못 참지. 아 이거는 못 참지. 너무 맛있겠죠. 세상에. 어머나 딱 한 입 크기로? 한 입 크기로 해서 옛날에 허니브레드 이렇게 육각형으로 잘라주잖아요. 맞아, 맞아, 카페 가면은 맞아요 그거 그래. 딱 미니 버전 유명한 집 있죠 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아이고 화면에 비친 애플 시나몬이 네 너무 맛있겠어요. 우리 고객님도 이걸로 한번 드세요. 이 카메라로 한번 먼저 드시고 오 마이 갓 아우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저 사과의 식감 막 살아있을 거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 좋고. 죄송합니다. 네. 사과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먹어도 좋네요. 오! 재밌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기만 했던 사과. 어우 세상에. 우리 주연님 행복 게이지 올라오는 거 느껴집니다. 이렇게 차올라요. 행복 게이지가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 오늘 괜히 스마일티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다. 빵이랑 계란물 입혔잖아요. 한없이 부드러운데 한없이 부드럽대요. 그 식감이 부드럽기만 하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약간 쫄깃해진 사과가 여러분 사과가 쫄깃해졌다는 상상이 가세요? 약간 쫄깃해진 사과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쫄깃쫄깃 부들부들 이게 막 변해 오마이갓. 이거 약간 어지러운 맛이야. 세상에.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버터, 진짜 버터가 녹았어. 내 쪽은 버터가 녹았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너무 맛있어. 사과의 변신이다. 사과가 이런 맛도 나네요? 빵이랑 사과의 쫄깃한 식감이랑 정말 너무
괜찮으세요? 뒷모습 한 번만 나와주세요, 감독님. 와.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혹시나 이거 제가 먹어본 적 없는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이 조합이 맛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버터 좀. 버터를 녹여놔야 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요 가운데로 이렇게 와도 돼요. 뒷모습 잠깐. 엉덩이? 아니 엉덩이 괜찮아. 엉덩이. 그 뒤로. 괜찮아. 들어오세요. 자, 진짜 저 제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맛은 꼭 한 번씩 네, 먹어봐요. 봐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어깨 연기. 어깨 연기. 오늘 퇴사십니다. 맛을 느끼셨어요. 더 이상 이성적인 카메라가 힘들어요. 감성이 흔들리셔서 이제 안 돼요.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그냥 프렌치 토스트에 사과 이걸 졸여서 계피랑 같이 졸여서 올려 먹으니까 진짜 애플 시나몬 프렌치 토스트 이거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말이 안 돼요. 진짜 그치? 말이 안 돼요. 아니 너무 거기에, 맛있어. 거기에 여러분 버터까지? 이즈니 무염 버터까지? 대사가. 그 우리 봐봐. 우리 이즈니 무염 버터 진짜 거의 진짜 이거 봉을 뽑고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봉을 뽑아요? 대들 뽑고 있습니다. 이즈니 무염 그거랑 뿌리는 만토바 스프레이랑 진짜 오아시스 파는 제품들 검색하면서 저 쉬는 날 저는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오아시스 서핑으로 저는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현정님, 현정님 그거 엊그저께 보여주셨죠? 방송에서? 아 그럼요. 그때 전주 부모님 저희 엄마 아빠 오아시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거. 여러분 와, 이거. 이거는 있잖아요. 포장 상태 보세요. 아, 이래서 오아시스 못 잃어요. 이거 브이커머스에서 저 이거 소개 사장님 방송 또 타셨어요. 사장님 네 얼마든지 아유 오아시스 이거 보세요. 네. 포장 상태 보세요. 이거 전주에서 엄마한테 누가 보냈냐? 이거 엄마한테 온 사진이에요. 항상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괜히 유니콘이 아닙니다. 꾸러미 짱. 자 그러면 우리 아까 7508님께서 약과에다가 생 그 아이스크림 해달라고 하셨죠? 그것도 바로 가고 아까 제가 생지에 올린 이 애플파이도 거의 다 돼서 할 게 또 많아요. 맞아. 약과 좀 보세요. 또 왔어요. 요거 다 100% 수제인데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 나는 요 아래 거 먹으면 안 돼. 대충 솔직하셔. 저는 편식쟁이라 저는 대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야 이거 어떡할 거야. 오늘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어머 요거는 우리 현정님 우리 현정님 입으로 먼저 바로 갈게요.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진짜 너무 행복하죠. 요대로 맛있는 거 먹이는 거 너무 좋아. 맛있는 거 먹이는 거 너무 좋아. 맛있어. 아 이거 오아시스 전신 방송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 하체를 나만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이 하체를 저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줌바 댄스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이 정말 거의 파닥파닥이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아 너무 맛있다. 두 가지의 다른 단맛이 한 입에 느껴지는 게 여러분 이거는 행복의 폭발이에요. 폭발. 이거 누구나 아는 함께하는 그냥 그저 그러나. 누구나 함께하는. 함께 먹는. 네. 약과의 아이스크림이라. 이거 요즘 그 유튜땡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맞아. Oh no. 괜히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으면 약간 오빠네? 여기서? 여기서 오빠네가 나온다고? 또 오빠 오빠네랑 또 함께 한다고? 오빠네랑 함께 한다고? 와.
오빠네 오란다. 세상에나. 이걸 또 요렇게? 어머나. 바삭거리는 거. 어떡해. 차 있어? 약과 있어? 오빠, 엄마, 오란다 있어?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오란다가 치고 들어오는데? 오, 약과 치고 오나요? 장난 아닌데, 오란다? 더 쫄깃쫄깃해졌어요. 어, 어떡하면 좋아? 얘는 식어도 맛있고, 익혀도 맛있고. 와, 오란다 치고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우와, 진짜, 우와. 뭘까? 뭘까? 뭐, 약과대 오란다. 어떻게, 아우, 난 잘 모르겠다. 뭘까? 당황스러워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뭘까? 프렌치 토스트 애플 시나몬이. 아. 전 아직까지는. 그게 와.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심각하게. 근데 약과도 너무 맛있는데, 오란다랑 같이 먹으면 왜 오란다 겉에 쌓이는 조청이. 반죽.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얘가 동그란 게 뭉쳐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마치 원래 한 음식이었던 거 마냥.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뭐였냐면?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저는 가스가 새서 여기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아, 너 눈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가스가 새서 여기 뭔가 잘못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요 소리였어요. 아, 오늘 사람 여러 진짜 힘들게 하네요, 진짜. 여러 힘들게 한다고. 아, 진짜. 휘핑크림. 이야. 근데 휘핑크림에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에 공기 넣는 소리가 나나? 많이 놀랬다. 자전거 바퀴? 아, 먹자랄 분들. 세상에. 멋있어 못한 게 또 뿌려요. 근데 계속 뿌려야 맛이에요. 저도 어떡해. 나 모르겠어. 뭐 어떡해요. 먹어야지 뭐 어떡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진짜. 뭐 어떡해요. 먹어야지. 아 진짜. 와. 얘도 다른 느낌이네. 휘핑크림 어떡해요. 또 다른 느낌이야. 어우, 고소한 게 더 두 배가 되거든요. 약과에 모자 썼다. 약과에 모자. 모자 썼다. 약과에 모자. 어우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 그쵸? 어우 맛있겠다. 요렇게 또 먹방 유튜버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는 그 오아시스에 펠트 커피 팔거든요. 그 펠트 커피 아메리카노랑 꼭 드세요. 아, 요거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와, 커피랑 먹는 게 제맛. 오.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과랑 휘핑이 얼마나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네. 근데 그거 여러분 그거 이제 아시죠? 아, 이 집 기름 진짜 깨끗한 거 쓰는구나. 그게 막 찍 눌러나오는 누릇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치킨만 시켜도 와, 이 집 기름 깨끗하다를 알죠. 그쵸. 약과가 딱 그래. 비주얼 보세요. 새 거 없나? 새 거? 비주얼 새 거?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해서 하도 먹어가지고 그니까 뻥 빈 거 말고 뻥 빈 거 말고 요거를? 요거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봐 포장 상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게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1,000원 추가하셨을 때 한지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해드릴 거고 나 이거 보는데 뭐 선물 포장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2,000원 추가해주시면 보자기 포장까지 짜라라라 이렇게 어머나 너무 예뻐 진짜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 손으로 다 저희가 지금 세로로 들고 있어서 수제? 밑으로 좀 쏠려서 그렇지 원래 더 예뻐요. 맞아요. 사람 손으로 다 올려야 된대요. 이거 고명까지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추 직접 깎고 요런 대추 고명 다 올리고 고객님들 여기는 진짜 사람 손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것도 지금 꾸러미 30%로 만나 보셨을 때 혜택 가장 좋으실 거고요. 오늘 꾸러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고객님들께서 성원 많이 보내주시고 질문 많이 주신 게 요 부사, 햇부사. 요걸 고객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오디 약관은 단품으로 구매하셨을 때 옵션에서 포장 선택까지 가능하세요. 1,000원을 추가하시면 한지 포장, 2,000원 추가하시면 보자기 포장으로 해서 네. 선물하시기 너무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오아시스에서 파는 생지에다가 그 사과 조린 거 올려서 지금 구워서 나왔어요. 근데 비주얼 한번 보세요. 갓 구운. 아. 저희 엄마가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제가 아까 만든 거 다 구워서 나. 와, 따끈따끈해. 요거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요? 저희 지금 햇부사 이거 있잖아요. 꽃이 폈네요. 사과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그니까. 햇부사로 만들어서 여러분. 네. 달달함 거의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요. 최상. 최상이죠, 거의. 진짜. 요 반 잘라가지고. 먹어보자. 오, 맛있겠다. 그게 또 오아시스 생지가 이게 여기서 파는 크루아상 생지가 너무 좋더라고. 그게 너무 또 맛있더라고. 페스츄리식으로 되어 있고 버터 안 넣어도 되잖아. 네, 맞아요. 그냥 뭐 크로플 만드실 때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되니까. 예쁘다. 진짜 이렇게 좀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것들 있죠,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거 먹고서 이거 먹고서 이렇게. 점심에 있잖아요. 김치 품평회에서 상받은 김치들 좀 씹어 먹으면 돼요. 아, 소름 돋았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지금 총각김치 생각 중에. 도미솔이랑 그 뭐 많잖아요 우리. 신화김치랑 해가지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김치 먹어야 돼야. 아, 갓 구운 빵을 이길 건 없습니다. 아, 어떻게 연기나. 어떻게 내 사과. 저기 아래 먹을 거예요. 내 사과를 받아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과 보세요. 사과 빛깔 보세요. 먹을 거예요. 황금 빛깔. 먹을 거예요. 너무 웃겨. 부산이니까 아깝잖아. 여기 과일도 비싼데. 먹을 거예요. 가운데 먹어도 맛있죠. 와, 진짜 생지. 어머머, 이 생지 봐. 어머머. 그니까. 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너무 웃겨. 이 사람들이 과감해졌어. 이 사람들이 과감해졌어. 여기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그쵸. 아, 너무 웃기다. 아, 끝에 사과맛 너무 맛있다. 끝에 시나몬 향이랑 사과 맛이랑 팍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흐드러지지가 않고 무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고요? 우리 햇부사죠, 햇부사. 햇부사입니다. 햇부사. 오늘 꾸러미에 5kg 17과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진짜 만드는 과정부터 특별한 게 40년. 재배 기술만 40년이래요. 사과만 40년 기술. 진짜 속 완전 꽉 차 있고 완전 어떤 걸 저희가 집어도 아우 저 소리 봐. 어머, CF 들어오겠어. CF 들어오겠어. 뭐 어떻게 오개 광고 할 때 불러주시면 어떤 걸 먹어도 이렇게 오개 광고가 제일 비싼 광고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꿈을 좀 크게 가져야지. 오개 광고에 현정님 불러주시고요. 그럼요. 그럼 저는 그 TVCF 고소영님 옆에 조그맣게 고소영님 옆에 이렇게 그런 걸로 제 거 이거 이런 거 해서 하나 넣어주시면 지미집 필요하시면 동호님 동호님 크잖아요? 지미집 네, 크잖아요. 저희 대중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네, 중가부터 다 준비가 되었고 자 사과 사과 보세요. 과분한 사과 아우 좋아요. 이야 아 좋다. 몇 박스 제가 열어도. 손으로 들어 올리려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요 하얀 분진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이게 과분. 그쵸. 이게 당도? 이 친구의 신선함 그리고 당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요 상태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직접 택배로 받으실 거예요. 사과 지금 저희 꾸러미에 지금
50% 쿠폰 꼭 받으세요. 네. 판매자분들이 저희가 좋은 지금 경북 제품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판매자분들이 네. 이거 직접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서 맞습니다. 보내실 때 택배비까지 부담하셔야 되면 앞으로 사과를 재배하시기 힘들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뭐냐면 음흠.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네. 여기를 톡 하고 건드시면 음흠. 30% 꾸러미 쿠폰이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택배비는 내지만 원체 할인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음흠. 그거에 대해서는 막 크게 마음 쓰시는 분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흠. 저희가 지금 사과도 준비했고 또 네. 오늘 오란다부터 시작해서 구성이 되게 간단하지만 알찹니다. 자, 오늘 오빠네 오란다 요거 한번 드셔보시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고요. 요거는 진짜 크기도 크고 36개입 저희가 18복 진짜 크죠? 이거 봐봐봐. 응? 그렇죠? 엄청 크죠 여러분? 요렇게 요게 18개 들어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드시고요. 이게 살짝 데워드시고요. 그리고 오디약과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수제예요. 수제 수제입니다. 수제로 해가지고 이거 다 고명도 저희가 사람 손으로 일일이 얹었습니다. 뭐 선물 포장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단품으로 옵션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자 그러면 벌써 12시야. 아 그 아쉬워 벌써 12시 몰라요. 아니면 알아요. 오늘은 5시에 또 방송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일 드디어 나 이거 진짜 휘핑크림 뿌리고 싶네. 제가 정말 오늘 당도 최대치여가지고 저희 당 그만 먹어 주연아. 당 그만 먹어. 당 그만 먹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M.O.E를 여러분 M.O.E 이태원에도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맨날 다니던 그 고향 스타필드 M.O.E가 없어졌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M.O.E 쌀국수 진짜 매장을 꿰고 있어요. 자 M.O.E 초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 닭고기 볶음밥, 불고기 짜조 분짜. 아 분짜 있어요. 근데 짜조랑? 거기에 또 센스 있게 숙주나물 부족할까봐 숙주나물까지 내일 M.O.E 11시. 오후 5시에도 또 있어요. 오후 저는. 5시에는 우리 수제 치즈 돈가스 25년 셰프 거래요. 와 그리고 ABC 착즙 주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필수죠. 그리고 양념소불고기 508 그리고 수제 삼전 짬뽕 수제 삼전 짬뽕까지 맛있겠다. 저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이제 내동 굶다가 내일 오전 11시에 M.O.E로 채우러 오겠습니다. 저기 그 도미솔 김치 좀 꺼내주시고요. 자 여러분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M.O.E 특집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식탁 위에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